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63세의 뉴저지 주택 소유자입니다. 해마다 부동산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은퇴자들에게 해당되는 세금 혜택 프로그램과 세액 조정 또는 세금 감면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 이 두 가지 질문이구만요. 네. 네.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네. 노인이 되면은 부동산 세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느냐. 네.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당하게 부동산 세가 올라갔을 경우. 네. 그럴 때는 의신청을 하고 어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내용으로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네. 집 소유자에게 네. 가고 있는 혜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지금 알려져 있고 신청을 하면 쉽게 탈 수 있는 홈시레이 리베이트. 택시 네.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네. 그건 이제 택스 파일 할 때 네. 세무사가 같이 파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그 일괄적으로 늦어질 경우는 뭐 1200불 정도가 나올 겁니다. 네. 어떤 해는 달라지고 그래요. 네. 그것이 이제 그 기간 중에 이제 그 해 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네. 혜택이 있고 그게 택스 리베이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택시 리베이트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3년 이상 그 집에 살아야 됩니다. 또는 택스를 프로퍼티 택스를 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네. 그 아파트에서 유닛 수에 따라서 자기에 해당되는 액수만큼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령적으로는 65세 이상 또는 디세빌리티 네. 아니면 또 블라인드 네. 그리고 수입이 네. 수입이 연 15만 불 이하인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아. 이상인 사람들은 고소득자가 되죠. 그렇죠. 그런 네. 분들한테는 그 택시 리베이트, 홈시레이 리베이트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이때 15만 불을 액수를 볼 때는 네. 소셜 시큐리티는 제외됩니다. 그렇죠. 소셜 네. 시큐리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리베이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 택스 리임버스먼트라고 네. 일명 그 택스를 동결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어떤 거냐 그러면은 해마다 타운에서 그 부동산 세를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올리는 액수만큼을 반환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신청해 놓으면은 네. 그 기준 액수가 네. 액수에 동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올라간 건 반환 계속 네. 해줍니다. 아, 네. 그거를 이제 Property Tax Reimbursement, 네. Tax Freezing 아. 프로그램에 하기도 합니다. 네, 동결을 시키는 거, 예. 세금 인상. 예,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있다거나 집을 물론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뉴저지 스테이트에 10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65세는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연 수입이 8만 5천 불 미만인 사람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신청하냐 그러면은 지금 금년 택스 리임버스먼트를 신청하겠다고 그러면은 네. 기준이 네. 작년 택스가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려면은 작년 택스를 받으려면은 그 전해부터 그 집에 살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집에서 3년 이상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계산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럼 기준에서 금년에 올라간 액수를 네. 그러니까 작년에 택스가 얼마였고 또 금년에 올라간 액수가 얼마였고 네. 그 차액이 얼마다 하는 거를 그 시에 네. 각 타운의 네. 택스 컬렉터 네. 세금 관련한 데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택스 컬렉터한테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아. 그러면 그 차액이 500불이다, 1000불이다. 네. 이걸 확인을 해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대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네. 네, 그 액수를 반환을 받게 됩니다. 네. 네, 반드시 택스를 낸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아. 네, 사전에 내기 전에 깎아서 주는 건 아니고 네. 일단 내고 난 후에 네. 반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돌려받는 거죠? 돌려받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매년 네, 다음에도 매년. 그렇게 하고 다음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파일을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택스 디덕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네. 집 소유자들한테는 1년에 250불 줍니다. 1년에 그게 이제 250불. 소액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네. 그러나 그 프로그램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군에 갔다 온 재향군인 있죠. 네, 군복무를 재향군. 마친 네. 65세 이상 노인. 네. 그 사람들한테도 그 베테랑식 디덕션 250불을 줍니다. 네. 또한 가지 특이한 거는 군에 가서 네. 전쟁터에 가서 그 일을 못할 정도로 장애인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집에 사는 한 네. 평생 세금을 전액 면제해 받습니다. 네, 세금 하나도 안 내요. 네. 네, 그런 그 혜택들이 있습니다. 필요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세금 매기는 것이 부당하다. 세금은 이제 타운이나 또는 카운티에서 그 어세스먼트 밸류를 정해 가지고 이제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그렇죠. 세금을 매기잖아요. 네.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너무 많거나 그랬을 때. 되게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되죠. 네. 이럴 때는 카운티에 네. 텍스 보드가 있습니다. 아, 카운티 네, 텍스보드. 카운티마다 텍스 프로퍼티 텍스 보드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보드에 그 의식 신청, 어필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느 때부터 어느 때부터 신청하라고 하는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알아서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왜 내가 내 텍스가 부당하다? 그걸 하려면은 똑같은 집에 인접 옆에 있는 집에 그 텍스 내용도 비교가 될수 있도록 좀 비교를 해서 우리 집만 높은지 이제 그렇습니다. 확인을 한 그것도 다음에 이거 그것도 이제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텍스의 실제 마켓 밸류가 얼마인데 왜 어세스를 타운에서 하는 어세스먼트를 뭐 훨씬 많게 해가지고 세금이 많게 했느냐 뭐 이런 그 내용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부근에 있는 그 어세스멘트를 입수해가지고 그 비교로 제출을 하면 해야 되고요. 본인이 신청해도 되고 그걸 전담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변호사들이죠. 변호사들을 통해서 카운티의 택스보드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미팅을 해서 리뷰를 해가지고 삭감을 하든지 변화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제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액수를 다시 한번 조정해 달라는 그런 이제 어필을 하게 되면 많이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니까. 아니, 거의 많이 다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게딱 나왔을 때 생각해 보시고 에이 너무 힘들다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액션을 한번 취해 보시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